기름 터주세요. 기름 좀 터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, 이거 왜, 왜 일합니까? 잡아, 이거 잡으라고. 사과하십시오! 막말 사과하십시오! 막말 사과하세요! 막말 사과하세요! 막말 사과하세요!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투쟁에서 졌다. 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탄핵도 정치 투쟁의 일환이었고, 여론을 통해서 지금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투쟁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. 야당이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우리 그 우파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표 얻으려고 사면 이야기하는 거 참 그 가관입니다.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머리채 잡고 감옥 끌고 가는데도 앞장을 선 사람들이 이젠 대선 이제 앞두고 사면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참 3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.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다. 난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.